모닝 모닝 굿모닝입니다. 미국에서 게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체크체크체크 기회입니다. 오늘은 헤일로 이야기로 시작해봐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헤일로를 위해 일할 새로운 일자리 공고가 떴습니다. 여기 IGN의 기사를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구인란에서 헤일로 세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을 도울 제작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구인 광고는 AAA 개발 경험이 있는 개발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헤일로 인피니트 외에 다른 형태의 게임이 출시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직 결정적인 단서나 정보는 없지만 가장 최근인 12월에 헤일로 인피니트에 관련된 유출 정보에 힘이 실립니다. 지난 12월에 SNS에 발표되었다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유출 정보입니다. 343 인더스트리는 10년 안에 4개의 챕터를 출시할 계획에 따라 헤일로 인피니트는 마스터시프 컬렉션의 기능을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2개의 스핀오프 파생작이 현재 기획 단계에 있다. 이 유출로 인한 소문을 살펴보면 343 인더스트리가 2021년과 2031년 사이에 4개의 챕터를 출시할 예정이고 이 중 하나의 캠페인으로 2021년에 제타 헤일로 링에 생기게 될 배틀 로얄 모드가 출시될 것이라는 것, 2개의 파생작을 계획 중에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이전에 미뤄뒀던 헤일로 워의 연장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헤일로 5의 주인공들 파이어팀 오시리스를 따라 헤일로 인피니트 이벤트에서 그들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헤일로 인피니트의 개발 과정은 그렇게 부드럽지 못했습니다. 원래 출시는 작년에 차세대 콘솔이 출시될 때 함께 출시되는 것이었는데요. 지금은 무기한 연기를 거쳐 올해 말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343 인더스트리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어떤 형태의 게임이 될지는 몰라도 아직 발표되지 않은 타이틀이 헤일로 인피니트가 걸어온 길보다는 순탄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상하게 사이버펑크 2077의 출시 이후에 게임 개발사들이 출시를 두려워하고 있는 듯 보이는 것은 저만의 외로운 느낌인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음. 지난주에 사일런트 힐의 작곡가 야마오카는 채널 AI 허브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다음 프로젝트가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될 거라며 사일런트 힐의 다음 작품이 여름에 공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개발사 코나미에서는 공개한 적이 없는 차기작에 대한 정보라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 인터뷰 영상이 지금 삭제되어 다시 사람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발사 코나미에서 새로운 정보의 유출로 생각하고 이를 지우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VGC에 따르면 코나미는 그 영상을 제거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며 코나미에서는 AI 허브에 인터뷰 영상을 내리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AI 허브 역시 누구의 부탁으로 그 영상을 내렸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에 반해 작년부터 코나미가 새로운 공포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사일런트 힐이 100%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코나미 스스로가 플레이스테이션과 제휴하여 사일런트 힐 프랜차이즈를 되살릴 것이라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게임의 출시 정보가 널리 퍼져 있다는 생각에 인터뷰 당사자인 야마오카가 사일런트 힐의 컴백을 누구나 다 아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인터뷰했다가 아이고 아직 공식 발표 전이구나 라면서 영상의 삭제를 요청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새로운 사일런트 힐의 여름 공개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의 다음 작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드리의 SNS를 통해 잘 정리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2월 13일에 파이널 판타지 오케스트라 공연에서 토리야마가 파판 7 리메이크의 독점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 자세한 시간은 일본 시간 오후 4시 20분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은 시간대에 있어 새로운 파판 7 리메이크에 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따끈한 소문에 따르면 파판 7 리메이크가 PS5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PC로 새로운 모험 스토리를 가진 컨텐츠가 추가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아직 소문입니다. 모든 정보는 위에 콘서트에서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2020년에는 E3가 취소되어서 많은 회사들이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콘솔 출시 때처럼 스스로 디지털 이벤트 쇼케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E3가 진행되었을 때 게임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게이머로부터 바로 전달되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VGC의 기사에 따르면 E3의 주최자 ESA가 올여름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에 맞춰 모든 것이 디지털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게임 배급사에게 보낸 E3 2021년 관련 문서를 보면 6월 15일부터 17일에 3일간 E3를 진행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자고 제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 작년에 E3가 취소된 후에 EA나 유비소프트 등 모두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이벤트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쓰고 있는 VGC 또한 디지털 E3 2021년에 참여하기 위해 6자리 숫자의 참가비를 내기보다는 스스로 디지털 쇼케이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자리 숫자의 참가비는 최소한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1천만 원인데요. 이건 작은 돈이 아니죠. 게다가 요즘 라이브로 새로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내용만 준비된다면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E3의 최강점 중에 하나는 게이머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에 직접 가서 보고 정보를 나누고 그런 것들이 게임의 구입으로 이어져 수입을 올려주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런 직접 대면 없이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는 각자 라이브 쇼케이스를 시간표만 짜인 E3에 맞춰서 하자는데 저런 큰 돈을 내고 들어갈 게임 배급사들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디지털로 하는 E3는 생각해볼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E3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만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정복되어서 직접 가고 모일 수 있는 행사가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게임 앤썸을 기억하시나요? 앤썸은 바이오웨어가 제작하고 EA가 유통하는 SF MMORPG 오픈월드 슈터 게임입니다. 발매 전에는 바이오웨어의 기대작으로 시선을 모았으나 발매 후에는 개발이 덜 된 것 같은 결과물로 평가가 떡락했던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떡락했던 게임 중 다시 살려낸 게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이 노맨스카이입니다. 발표한 후 이전에 말했던 콘텐츠가 들어있지 않아 완전히 떡락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만들어내 결국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파이널 판타지 14에서도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이널 판타지 14는 가장 사랑받는 MMORPG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EA에서는 이 앤썸을 가지고 이런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 앤썸을 가지고 새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여기 블룸버그의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EA 경영진들이 앤썸 넥스트의 최신 버전을 두고 팀을 늘릴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버릴지 결정할 것입니다. 익명에 의하면 작년 기준 앤썸의 팀에는 약 30명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컨텐츠를 넣거나 전체적인 게임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3배의 인원은 필요해 보입니다. EA에서는 이 게임을 되살리기 위한 비용을 사용할 의지가 있는지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앤썸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면 노맨스카이나 파판 14 같은 훌륭한 게임으로 재탄생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가지 다른 점은 노맨스카이나 파판 14는 새로운 되살림이 아니라 꾸준한 업데이트와 패치를 통해서 지금의 게임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사이버펑크가 꿈꾸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네요.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대 찰싹 때려주시고요. 저희 채널에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하지 않으시고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보셨다면 구독을 고려해주세요. 따끈따끈한 게임 이야기를 거의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더 재미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치키치키.